자,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용어의 정의인데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한 문제에 출제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가 똑같이는 안 나오겠지만 용어 정의를 하면은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용어 정의가 6개가 있습니다. 중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개업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를 먼저 할까요? 소속 공인중개사보다 개업공인중개사. 네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그냥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이 여섯 개 용어 정의에서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중개는 반드시 중개대상물이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한다.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 한다. 그래서 아무거나 알선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중개입니다. 지금 5월 13일부로 신설된 상가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상가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가 아닌 것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닙니다. 따라서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권리금을 알선해주고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인데 대표적으로 시험에 중개상물 아닌 것 시험에 출제된 게 권리금이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이동이 용이한 세차장 구조물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추첨길 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 그 다음에 대토권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 등을 하면 대신 토지로 주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중개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요. 중개 아닌 것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권리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인데, 이그 밖의 권리가 시험에 출제됐는데, 첫 번째,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그 밖의 권리에 해당이 된다.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등기, 이런 것들도 그 밖의 권리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환매권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것들은 3, 4, 5번, 법정저당권, 이런 것들은 성립, 설정 그 자체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므로 다섯 가지 요건이 맞으면 유치권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뭐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 이런 요건만 맞으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이지, 성립 그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다.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상권 성립을 알선할 수는 없고요. 다만 법정지상권도 양도 이전할 때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직업으로 하는 것이 중개업이다. 이때 직업으로 하려면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특정인과 예를 들어서 배우자, 고모, 이모, 친구들에게만 중개해주고 돈 받는 것은 중개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를 한두 번 알선하고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는 중개를 업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무소 간판을 달아놓고 중개업을 했다면 한 건만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손님을 받을 의사가 있으므로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개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중개업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중개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하면 X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고요. 이 법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약 35만 명, 3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이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시험에는 중개인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개업공인중개사, 즉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자격증 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합해서 우리는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직원입니다. 직원. 고용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을 한 사람은 고용자, 사용자, 오너, 개업공인중개사 사장이 되겠고요.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 직원, 고용자, 놈자자가 들어가면 고용한 사람, 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인은 두 가지가 있다. 직원은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득해서 근무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근무하면 중개보조원이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 용어정의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업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차이점을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은 자격증이 있고 없고입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유권 해석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이런 것들을 중개 업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소속공인중개사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했으면, 중개 업무를 했으면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어제 내던 문제도 있었지만 날인할 의무가 없지만 보조원이 날인을 해도 위반은 아닙니다. 다음 당의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했다면 위반은 아니다. 서명 날인하려면 인장등록을 해야 된다.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안 되고,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는 인장등록을 하지만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은 점은, 둘 다 보조할 수 있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이거 외에도 차이점, 똑같은 점을 보면 둘 다 법제 10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둘 다 법제 12조 1항 이중 소속을 하면 안 됩니다. 둘 다 법제 29조 2항 비밀 준수는 해야 됩니다. 둘 다 법제 33조 금지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둘 다 법제 34조 2항 중개사고 예방교육 대상이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보조원도 모두 다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는 점은 똑같습니다. 둘 다 금지행위를 하면 징역 벌금 받을 수 있는 점은 동일합니다. 행정형벌 대상이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둘 다 지도감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연수교육과 실무교육 대상이지만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속공개사와 중개보조원 차이점 기억해야 되는데 둘 다 고용신고해야 됩니다. 둘 다 업무개시 전에 고용신고하고 둘 다 해고신고, 즉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둘 다 해야 되는 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점 차이점에서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라 함은 법제 3조에 규정된 중개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지금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법조문에는 이게 기타가 그 밖의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밖의나 기타나 같은 말이죠.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 한다. 맞습니다. 그 밖의 권리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상물을 알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니어는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이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공인중개사람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라는 용어정의는 없고요. 자격 취득해서 등록을 하면 개업공개사죠. 그래서 디가 틀렸고, 리얼은 개업공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하지 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등록만 되어 있고 아직 중개업을 영위하지 않아도 개업공개사죠. 한 건도 안 하고 이제 처음으로 한 건 하려고 해도 개업공개사잖아요. 등록을 한 이상 용어정의는 그냥 말 그대로 해야 돼요. 등록을 한 자입니다. 미음의 보조원이라 하면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데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과 같은 중개 업무는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네요. 따라서 틀린 것은 답 3번입니다. 디귿, 리얼, 미음 세 개가 틀렸습니다. 2번 중개업 및 중개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했는데, 기억,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이라 볼 수 없다.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요 세 가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지 개설 등록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의뢰, 보수, 업 이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무등록 개업공개사라고 하죠. 이렇게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개업은 해당된다고요. 기억 틀렸어요.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만 들어간다. 니은의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업입니다. 업이 되어야만 중개업이고요. 우연히 한두 번 전세 중개를 알선하고 중개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두 번밖에 안 했다면. 그러면 일곱 번 하면 중개업이고 여섯 번 하면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거래 규모, 횟수, 태양, 받은 보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직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래서 니어는 맞는 말이고요. 디귿, 중개행인지 여부는 개업공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서 사회 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우리 서브노트 7페이지 맨 밑에 그 판례가 있습니다. 서브노트 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그 7페이지 맨 밑에 크로바 표시되어 있는 거 읽어보면,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의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춰 중개한 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지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이 뭐냐면은, 중개보조원이 매수인이 맡겨놓은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떼먹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 안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중개행인지 여부,
개업 공개에서는 중개 보조원한테 돈 맡기는 거 받아놔라 이런 거 가지고 도망가라 이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주관적으로는 중개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객관적으로 봐서 그건 중개 행위다. 그러므로 개업 공개사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봉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떼먹고 도망가면. 그런 판례입니다. 그 판례 보면 맨 뒤에 사건 번호 이게 적혀져 있는데 이걸 보고 대법원이나 법제처 들어가셔서 대법원 가시면은 사건 번호 이것만 치면 판결문 전문을 볼 수 있거든요. 이 판결문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민법 판례를 볼 때는 맨 뒤에 보면 적극 소극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판결문 첫 줄에 맨 뒤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 소극 이렇게 적어놨다고요. 그럼 적극은 인용된다는 말이고 소극은 인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제목만 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판결문 다 읽을 시간이 없다고요. 맨 위에 제목만 보면 아 이게 인정된다 안 된다 금방 알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 중개행위는 개업공개사가 거래의 쌍방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렇습니다. 일방 의뢰면 이게 단 공동 중개가 되잖아요. 양쪽 다 의뢰받아서 혼자서 하면 단독 중개, 소위 양타 쳤다. 이게 단독 중개죠. 단독 중개, 공동 중개 다 중개가 됩니다. 미음 중개 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되도록 조력, 도와주고 주선하는 사실 행위다. 중개 행위는 사실 행위고 중개 계약은 법률 행위입니다. 계약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법률 행위죠. 중개 계약은 법률행위고 중개행위 자체는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 법률행위는 민법 총칙 앞에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중개 계약은 법률행위고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2번에는 자 3번 보겠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법제 10조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은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개사 보조원도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결격사유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법제 6조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제 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개업공개사도 안되고 소속공개사도 안되고 중개보조원도 안되고요. 중개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도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서브노트 14페이지에 보시면 1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서브노트 14페이지 14페이지 맨 위에 있는 표 여기서 한 문제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게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입니다. 즉 시험 볼 수 없는 결격사유 두 가지입니다. 부정행위에도 시험만 5년 동안 볼 수 없죠. 보조원을 취직할 수는 있습니다. 오른쪽에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12가지가 있습니다. 두 군데 다 해당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제는 둘 다 못합니다. 자격도 취득할 수도 없고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1번은 맞고 2번은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개업공개사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7일 내 등록 처분 통지 받으면 등록을 하면 개업공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 무조건 개업할 수 있는 거죠.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3번 고용인인 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물을 수행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할 수 있다. 날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날인하여야 합니다. 고용인인 공인중개사가 이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다 이 말이죠. 고용인이면 직원이잖아요. 여기 고용인 이걸 고용인이라고 했잖아요. 소속 공인중개사 보조원을 합해서 고용인. 고용인인 공인중개사 이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래요. 다른 말로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게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함께 해야 됩니다. 보조원은 안 해도 됩니다. 보조원이 했다 해도 위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명 및 날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의 업무를 수행했으면 해야 되고요. 당의 업무를 수행 안 했으면 안 해도 되죠. 만약에 중개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10명이 있다고 해서 10명 모두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4번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습니다. 양도 대여한 자, 대여한 자, 대여받은 자,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둘 다 동일한 행정형벌입니다. 동일한 행정형벌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둘 다 동일한 행정처분 대상이다.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즉 빌려준 사람은 등록 취소, 자격 취소가 되지만 빌린 사람은 취소될 자격증도 등록증도 없죠. 그래서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행정처분은 다르지만 행정형벌은 똑같다고. 징역 벌금은 보통은 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우리 살인하라고 시킨 사람, 살인한 사람, 시켜가지고 돈 받고 한 사람. 뭐 법적으로는 똑같은데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똑같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살인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실질적으로 선고형은, 법정형은 똑같고요. 아무리 시켰다고 돈 받고 하는 사람, 죽이는 사람을 더 무겁게 선고한다고, 선고하는 경향은. 저도 자격증 빌려줘봤는데 빌려주면 저는 무서운데 빌린 사람은 전혀 안 무서워해요. 내가 돈 줬으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샀으니까 당연한 걸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습니다.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5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에게 자격처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인 자격정리는 누구한테만 하기 때문에 자격정리는 소속공인중개사만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개업공개사인 자격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취소 업무정리는 개업공개사가 대상이고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개사가 그 대상이 되죠. 그래서 3번의 답 3번이고요. 4번입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다른 경우 자격취소처분은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한다.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재교부, 그 다음에 자격증 취소되었을 때 7일 이내 반납, 그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 시,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전부 다 누가 해요? 자격증 재교부, 자격 취소됐을 때 반납, 미반납 시 과태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런데 청문하고 청문 의견 진술 기회가 있는데 의견 진술 기회 청문은 자격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할 때에는 자격 정지할 때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데 요 두 개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다. 즉 우리 시행령 28조에 보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1번은, 4번의 1번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라 해서 틀렸고요. 2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 부동산 뉴스
라는 게 중개사무소 이름이에요. 부동산 뱅크, 부동산 114 이런 게 간판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은 안 쓰면 안 됩니다. 명함에 세 개 다니면 안 된다고요. 대표, 회장, 사장, 뭐 대표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사용하면 일반 국민들은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3번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례인데 양도 대여인지 여부는 실체적 진실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한두 건 직접 했다 하더라도 주된 업무를 다른 사람이 했다면 이건 양도 대여가 되겠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무자격자로 하여금 주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했고요. 한두 건만 직접 해도 이거는 양도 대여에 해당된다. 만약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지금 강의를 하러 거의 강의하러 돌아다니다가 한두 번 하루나 이틀가 사무실에 앉아서 계약서 썼다 해도 양도 대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있죠. 하루 정도만 앉아있고 내 돌아다니면서 오늘 강의하는데 오늘 계약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이 했어요. 그러면 양도 대여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주로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면 한두 번만 맡기고 제가 주된 업무를 더 많이 했다면 괜찮겠지만 그 실체적 진실을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4번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로 작성 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전자적 처리로 작성 관리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전자적 처리로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 제출을 안 합니다.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아직도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격증은 시도의사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했는데 틀렸죠. 30일이 아니고 1월 이내에 교부합니다. 서브노트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서브노트 18페이지 위에 박스에 보시니까 1번에 자격증 교부 1월 이내 이렇게 되어 있죠. 1월 이내, 1월 이내입니다. 이게 문제는 어려운 건 없는데 차분히 읽어봐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 시험장에 가서 보면은 딱 시험을 잘 풀 수 있는데 시험장 가서 안 보고 이렇게 풀려고 하면은 저도 제가 내놓고 제가 풀어도 한 시간 걸려요. 그냥 바로 10분만에 다 풀 수가 없어요. 다 읽어봐야 되니까 출제해놨다 하더라도 며칠 지나버리면 이게 잘 모르거든요. 또 정확하게 다 읽어봐야 돼. 그냥 막 본다고 바로 운전면허 같은 거는 그냥 보니까 답이 바로 보이더라고. 바로 요즘 운전면허는 그냥 컴퓨터로 보더라고요. 시험지도 안 내주고 그냥 컴퓨터로 앉아가지고 보더라고요. 그거는 보면 답이 딱딱 보이는데 이거는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되죠. 그냥 근성으로 본다고 답이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내놓고 제가 풀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나중에 되면 답은 다 알겠는데 막 눈알은 빙빙 돌고 머리는 아프고 읽을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죠. 평소 그래서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5번 틀렸습니다. 30일이 아니고 1월입니다. 18페이지 그 1월 8개 30일 39개 있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을 못쓰게 된 때에는 등록관청에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는 물론 내야 됩니다. 3번 개설등록신청서 서식에 개업공개사의 종별에는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있다. 맞습니다. 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종별은 두 가지,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세 가지죠. 그 말은 중개인은 신규 등록은 안 되고요. 등록증에는 또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이니까 기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4번 무등록 개업공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등록이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입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을 뿐이지 무등록 개업공개사라고 해서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토법상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허가 안 받으면 무효죠, 매매계약이. 그러나 이건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해도 매매계약이 무효는 아니고요. 다만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처벌받을 뿐입니다. 5번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에 이어야 하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4번, 5번이 틀렸습니다. 6번 등록할 수 없는 자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선고받았다. 벌금은 이 법에 의한 벌금 300만 이상 선고받아야 되죠.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선고받아도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등록할 수 있고요. 2번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역시 300만 원 벌금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이 법이 아니니까 결격 사유 아니죠. 3번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이 법 저 법 안 가려요. 등록할 수 없죠. 지금 조현아 부사장이 뭐 집행유예 2년인가 3년인가 얼마 받았더라고. 어제 풀려났죠. 3년 받았어요. 3년. 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인가 얼마요? 에? 2년? 2년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그 2년 동안 조현아는 보조원으로 취직할 수도 없습니다. 결격사유입니다. 이 법 저 법 안 가려요. 집행유예는 이 법 저 법 안 가린다고요. 공인중개사법 아니라도 결격사유에 보조원으로도 근무할 수 없는 거예요. 3번이 그래서 결격사유 등록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입니다.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인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라고 했죠? 유예 중에서 집행유예만 결격사유입니다. 5번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사유인데 업무정지기간 6개월인데 6개월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거는 결격사유가 아니죠. 등록할 수 있고요. 따라서 답은 3번인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어요. 법제 10조 결격사유 12가지 이거는 반드시 출제돼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출제되는 것을만 말해도 저는 반드시 출제된다는 걸 40문제 넘게 말 안 해요. 절대로. 36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는 걸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한 4문제 정도는 어디서 나오기 나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거는. 6번. 6번. 오늘 1번 문제도 반드시 출제되고 6번 문제도 반드시 출제돼요. 그러나 똑같이 이대로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고 이 결격사유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걸 12가지를 다 기억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똑같이 이대로는 안 나옵니다. 절대로. 7번 업무의 범위 틀린 것은 했는데 업무의 범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 지역 범위, 중개 대상물의 범위, 그 다음에 겸업 제한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겸업 제한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겸업 제한, 법인의 겸업 제한, 법인은 겸업을 법인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인만 제한한 이유가 외국의 대형 법인 진출에서 우리나라 영세한 개인개업공개소와 무한 자유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겸업 제한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중개법인이 겸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중개법인은 법제 14조에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업무만 겸업할 수 있어요.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영 정보 제공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 정보 즉 컨설팅 같은 거 뭐 또는 매수 신청 대리 같은 거 딱 이런 것밖에 못 합니다. 이거 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이중 직업을 가져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도 반드시 시험에 한 개 지문 이상은 출제된다고 했어요. 이중 등록이 있고 이중 소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중 계약서가 있고 이중 직업. 이중 직업 이게 겸업이에요. 겸업. 시험에 이중 직업이라고 안 나오고 겸업이라고 나와요. 겸업. 겸업이 이중 직업이죠. 다른 직업을 가진다는 뜻이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을 하면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나 필요적 취소나 반드시 취소 기속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법조문엔 절대적 취소라는 말 안 나옵니다. 그냥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제 문제에 제가 상대적 취소 이렇게 냈더니만 처음 들어보는 말 나왔다고 틀렸다더라고요. 제가 맨날 이렇게 강의할 때 임의적 취소라고 했기 때문에 법조문에는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이런 말 안 나와 있고요. 그냥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게 같은 말이죠.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세 가지 같은 말입니다. 절대적 취소, 취소해야 한다.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임의적 취소 또는 상대적 취소 같은 말이라고요.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같은 말. 이중직업을 가지는 것. 개인은 자연인인 경우에는 이중직업을 가져도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즉 개인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에서 담배 팔아도 됩니다. 법인은 담배 팔면 안 됩니다. 법인은 6가지 업무만 겸업할 수 있고 이거 외의 업무를 하면 임취,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요 3개만 절대적 취소와 함께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같이 부과할 수 있다고. 등록도 취소하고 징역이나 벌금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징역 벌금을 두 가지를 다 병과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우리 공인계사 시험 과목에는 없습니다. 변호사법이나 저작권법 보면은 징역과 함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공인계사법에는 징역 또는 벌금이지 둘 다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7번에 1번은 맞고요. 2번은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담배 팔아도 된다. 뭐 세탁소를 겸업해도 상관이 없다. 3번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는 이사업체를 소개할 수 있다. 법인도 소개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은 이삿짐업체를 직접 운영할 수 있지만 법인은 이삿짐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죠. 4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대행을 할 수도 있고요.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세대수와 상관없이 다 분양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도 가능하고 법제 14조에 있는 6가지 겸업할 수 있는 것은 법인은 그 6가지밖에 못하고 개인은 그 6가지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위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는 할 수 없죠. 그래서 5번 모든 개업공개사는 법원 경매물권의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을 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즉 중개인은 못한다고요. 다만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입찰대리만 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용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나열한 것입니다. 기억,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조원에게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보조밖에 안 되니까 맞죠?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디귿 중개보조원이 보조원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정지는 개업공개사만 받는다. 맞습니다. 개업공개사만 업무정지 대상입니다. 법제 15조 2항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니까 직원 잘못으로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리얼의 보조원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어제 추정한다 해서 X로 나왔었죠. 본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에 보조원이 중개무에 관하여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개사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고의도 과실도 모두 다 손해배상 책임 있죠. 어제 했잖아요. 고의 또는 과실,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이 있거나 그 다음에 고용인의 고의 과실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의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고의로 일부러 불내는 거, 일부러 자동차 사고 낸 거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죠. 그래서 구상권 행사를 안 합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거는.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고의도 배상을 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구상권 행사를 하죠. 구상권 행사를 안 하면 일부러 고의로 손해 입혔다고 합의서 써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8번의 답 3번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이전 또는 폐업신고를 하거나 등록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예,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사무소 이전, 폐업신고, 등록취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업무정지나 휴업신고는 간판 철거 안 하죠? 업무정지, 휴업했을 때는 간판 철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작년에 신설됐다고 9번에 1번 철거 안 하는 거? 출고하는 건 그거 있네. 1번에 9번에 1번 폐업신고 등록취소 이전신고 세 가지 있잖아요. 이게 세 가지 해야 되고 안 하는 거는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 하는 게 업무정지 휴업신고는 철거 안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법인의 분사무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특수법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 다만 이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원칙을 해놨으면 이걸 틀렸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또 너무 공부 많이 해가지고 다만 단서 안 적겠다고 X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단서까지 물어서 뭐 예외 없이 특수법인도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X지만 그런 말이 없는 한 이는 맞다고 봐야 됩니다. 3번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면적은 없다. 예,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 안됩니다. 그러나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안됩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고요. 소유권 확보가 아니고 사용권 확보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무소는 똑같습니다.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전 전의 사무소, 이전 후의 사무소 요건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는 없지만 건축법령 등을 만족해야 되므로 사실상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이거나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불가능하다. 오피스텔은 가능하죠. 업무시설인가 오피스텔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아파트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파트에서 불가능하다는 말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건축법령 등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4번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맞죠?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됩니다. 둘이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한 명이 업무정지당하면 계속해서 나머지 업무할 수 있죠. 그러나 한 명이 업무정지당하면 그 자리에서 공동사무소를 할 수가 공동사무소가 안됩니다. A, B가 같이 공동으로 하다가 A 업무정지당하면 나머지 B가 할 수 있지만 B가 업무정지당하니까 한 명을 고용해가지고 그 자리에 등록을 해가지고 공동사무소 형태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자꾸 이런 걸 악용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악용하려면 이 법을 악용하려면 A가 아예 폐업을 해버리고 그냥 다른 비명의로만 해놓고 뭐 하는 것까지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현실적으로 업무 정지 당해도 다 업무를 99%는 한다고 봐야 돼요. 진짜 업무를 6개월 동안 못해버리면 그 사무실을 이제 영원히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6개월 동안 손님들하고 단절돼버리면 더 이상 손님 안 온다고 봐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편법적으로 한다고 봐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 이제 A가 업무정지 당하니까 A는 폐업해버리고 폐업 한 자리에 다른 사람도 등록할 수 있거든요. 등록해놓고 A는 맨날 지가 이게 A가 가서 업무를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등록관청에 너 폐업해놓고 왜 와서 하냐, 그냥 내가 옛날에 하던데 격려 차원에 와가지고 그냥 조금 인사만 하고 지금 커피 한잔 마시고 갈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하기 어렵다고. 그리고 계약서에는 이 B가 도장 찍고 했다면 위반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직접 B가 와서 나와서 도장 찍고 했다면 그 현실적으로는 저런 식으로 한다고 B 자격증 있는 사람 고용해가지고 B 명의로 등록해가지고 이제 같이 하고 있다면 저걸 실질적으로 잡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 현업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고 나면 연락하세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험 이거 보고 나면 또 다시 실무 교육은 받아야 돼요. 현업은 또 이거 이론하고 시험 볼 때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8번에 몇 번까지 했어요? 9번에 5번을 9번에 5번 할 차례구나. 이게 한참 하다 보면 뭐 하는지도 기억이 나이 먹으면 그러니까 집중력이 없죠. 이거 지금 어디 하는지 기억도 안 나가지고 이런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연습해야 돼요. 나중에 수험생들이 훨씬 더잘 풀어요. 저보다 시험에 임박해서는 계속 훈련을 했기 때문에. 5번입니다.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 원본, 보장설정 서류, 그 다음에 자격증 원본, 거래 정보망 가입한 확인서를 게시해야 된다. 게시해야 되는 것은 네 가지. 등수보좌, 등록증 원본,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원본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하라는 말은 우리 법에는 없습니다. 세법에는 있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면 게시해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해야 되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있으면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당해물을 수행했으면.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 이름을 간판에 적을 필요는 없죠. 간판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이름 적지 않습니다. 중개 보수 요일표, 보정 설정 증명 서류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원본,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 이런 거 게시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10번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쉬는 시간이라도 문제를 미리 좀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전혀 안푼 상태에서 하면 받아들이는 게좀 힘들 수 있어요. 자, 10번 인장 등록입니다. 인장 등록은 이 도장을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찍겠다고 미리 가서 인장 등록 신고서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하는데, 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못하니까 계약서 적을 수도 없으니까 인장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위반하면 업무 정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우리 서브노트에 7일 다 정리해놨죠? 7? 예, 7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가로세로 각각 10mm, 30mm가 아니라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이 4번 지문은 기출문제에 10mm 이상 40mm 이내 이렇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출제됐던 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 신고는 당해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와 함께 할수 있다. 그래서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은 세 가지입니다. 등록 신청하면서 하는 등록 신청서가 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서도 같이 인장 등록 신고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 세 가지가 있다.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 서식은 하나밖에 없다. 옛날에는 개인인 경우 인감 도장을 등록해야 되지만 지금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이면 된다. 개인은. 법인은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해야 되죠. 그래서 법인은 인장 등록을 법인 인감 증명서 제출해야 됩니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모두 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가 되겠습니다. 11번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문제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